어렵게 만들어진 자리, 이 역사적 회담은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전선언,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난다는 말입니다. 휴전 상황을 마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우리의 민생이며 생존이며 미래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중당 후보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단적폐 청산하자! 분단적폐 청산하자!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화의 문을 열자! 평화의 문을 열자! 종전 약속이 없이 평화는 언제든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전국에서, 지역 곳곳에서 이 평화의 바람이 끊이지 않고 완성될 수 있도록 알리고 함께 모아내고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년 만에 다시 성사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시기 남과 북의 노력들을 더욱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 민중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통일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시절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찾아온 봄바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4월 9일 청년 민중당 감사합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분단적폐 청산하자! 분단적폐 청산하자! 평화의 봄을 열자! 우리가